졸업생 비자가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가장 좋은 점은 보통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보통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로 하는데 비자 기간에 쫓겨가지고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가장 뭐 안 좋은 케이스로는 뭐 연봉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일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일단 비자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극악의 케이스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한 데는 약 2,700불이 들었고요. 학비만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됐는데 사실 또 이번에 또 큰 돈이 또 나가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이 돈이 나가는 거에 사실 조금 현타가 조금 왔고요. 세금이랑 다 합쳐가지고 이제 신청 비용만 하는데 약 1,900불이 들었고요. 신체 검사비는 한 364불 정도가 나왔고 영어 시험을 봐야 해가지고 저는 IELTS를 봤는데 한 400불 정도가 나왔어요. 범죄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40불 정도 비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총 2,700불이 들었고요.